11월 11일은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이죠. 지역떡 가공업소들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남산중앙시장. 길게 늘어선 줄 끝에서 먹음직스러운 가래떡을 나눠줍니다. 뭐 11월 11일이 그 대인지는 모르고요. 그냥 나왔는데 여기 행사에서 이거 떡도 이쁜 거 잘 봤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내일이 떡도 알겠고 예. 우리 쌀 많이 이용해야죠. 예. 떡을 준비한 건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천안시지회 회원들. 약 20개 업소가 1톤 분량의 천안쌀로 각자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 업소가 참여하다 보니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입니다. 천안에서 생산한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가 아닌 농업인의 날, 가래떡 데이로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이 가래떡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충남도청과 천안시청의 협조를 얻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중앙시장 상윤회는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아 장바구니와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